한지민의 비하인드. 저희 로아가 그린 크리스마스 첫 장면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아, 예쁘죠? 짠.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조카들이 왔을 때 새로 산 트리였는데 미리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로마가 그린 거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너무 예쁘죠? 귀여워. 저는 집이라서 되게 어색하네. 제가 이렇게 셀프캠을 들게 된 이유는 이왕이면 예쁜데요. 제가 이렇게 셀프캠을 켜게 된 이유는요, 내일 W에서 진행하는 유방암 인식 캠페인 그리고 청룡 시상식에 저희 김혜수 선배님이 30년 동안 MC를 하셨는데 마지막 MC를 보는 날이세요. 저도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생겨서 내일 시상을 가요. 시상식 전날, 뭐 중요한 일 전날 행사? 루틴을 저한테 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근데 진짜 원래 전 중요한 날 전에 찜질방을 가겠는데 오늘 일정이 늦어서 늦게 끝나서 늦게 돌아와서 못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팩을 샀습니다. 팩이 떨어진 지 좀 오래됐어 갖고. 올해 다짐 중에 하나가 제가 귀찮아도 한 1일 1팩을 해보자 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죠.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클렌징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지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침엔 저는 물로만 하고 그냥 선크림 바른 날은 홈클렌징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하는 날만 아이 메이크업을 따로 하고 클렌징 오일이나 젤로 하고 닦아내고 홈클렌징을 하는데 밝다. 벅벅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하라고 했지 애들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나 근데? 뭐예요? 그냥 막 비벼서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쓸 수 있을까? 잘 생각해 얘들아. 저는 중요한 촬영 전날엔 제가 광고한 제품이기도 한데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옷 좀 데리고 올게요. 날이 추워졌어요. 이거 일본 팬분이 보내주신 옷인데 집에서 입을 수 있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이빨. 뭐예요? 귀엽죠? 뉴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잘 안 앉고 이 밑에 앉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손거울. 거울도 골든듀입니다. 뉴즈 젤이 있어요. 사실 얼굴에 도포해도 되고 저 기계에 발라도 되는데 그쵸? 아, 저 손톱 했어요. 저 진짜 반짝이는 걸 잘 안 하는데 내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막 괜찮겠지? 쓸 게 있겠죠? 자, 이렇게 전원 버튼을 키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처음 시작은 이렇게 약하게 해봅니다. 제가 피부가 엄청 얇아가지고 피부과 레이저 같은 걸 잘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홈 기기로 이렇게 해주면 좋더라고요. 나 뭐하고 있니? 누구랑 얘기하니? 여기 뒤에 로마랑 희재 그림 보여요? 코로나 때 보내줬던 건데 사실 액자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붙여놨어요. 와, 이모 메리 크리스마스 러브 유. 귀엽죠? 끝! 뉴즈 끝! 제가 오늘
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팩 샀거든요. 세 팩씩이나. 사실 이 콘텐츠를 회사에서 제안했을 때 팩이 없다, 얼른 사라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촬영 있는 아침에 차 타고 가다가 매니저 친구가 도착한 15분 20분 전에 알려주면 그때 차에서 붙이는 팩이 있거든요.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 팩을 붙이고 집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잘 붙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이쪽에 붙인 거 같죠? 사랑 같은 거 남은 걸 이렇게 다시 발라줘. 이게 15분 20분 녹화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낼 때 뿅. 시간이 지나면 모두 팩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엄청 지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많은 단계를 바르진 않는데 페이스 오일을 항상 발라요. 드라마 할 때도. 그래서 더 건조하다 보니까 오일을 발라줘야 이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항상 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오일이 아닐까. 이쯤에는 제가 그때 소개해줬던 갑자기 제품 소개? 그 뭐지? 오일 때 소개해드렸던 그 유스트라는 브랜드 거를 쓰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둘, 셋, 넷, 다, 여섯. 되게 많이 바르죠? 발라볼게요. 건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일 먼저 바르고 마지막에 페이스 크림을 발라요. 이렇게 바르면 겨울에도 덜 건조해요. 페이스 오일 여러분도 발라보세요. 근데 지성이신 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전 너무 건성이어가지고. 잘 준비할까요? 배터리가 없네요. 지금 머리를 붙이러 갑니다. 갑자기 진욱 오빠가 벌써 찍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주문하는 거지? 어, 갔다. 안녕. 사라짐. 자, 뒷모습 좀 보여줄게. 머리, 대머리 같죠? 감성 같죠? 아직 가을이야. 날이 춥지만. 짠. 예쁘죠? 진짜 예쁘다. 오늘 구름 하얗고 하늘 파랗고 하늘에 꽃도 피었고 딱 그 노래랑 어울린 날씨예요. 진짜 예뻐. 늘 모든 차량 가기 전에 차에 이렇게 동전만한 건 아니지, 동그란 팩이 있어요. 도착한 15분 전에 이거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훨씬 잘 받는다고 합니다. 어? 배가 또 고프네? 이게 가짜 배고픔이 많대요.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건데 배고플 때 내가 브로콜리도 먹고 싶으면 진짜 배고픔이래. 근데 난 먹고 싶진 않아. 하지만 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침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사과. BH 엔터테인먼트 도착했습니다. 트리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사도 트리가 많아. 아, 아까 산타가 거의 할아버지가 담 넘듯이 계셨는데 이거 여기 너무 예쁘냐슴 지금 엉덩이 제가 산타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나 봤을 텐데. 회사예요. 오늘은 회사에서 준비를 합니다. 어? 신스틸러 이성근 선배님. 선배님, 오늘 꼭 수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은, 안녕. 보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후보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작품상 후보신가요? 어머, 이 앵글 괜찮다. 좀 한 다음에 다시 보여줄게요. 번들번들. 아, 끝났어요. 안녕. 매일 먹고 있습니다. 스틱과 함께하는 상품. W에서 진행하는 유방암 인식 캠페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오랜만에 가요. 저는 감독상 시상을 하러 가고요. 다 오랜만에 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 나 많이 안 웃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웃은 것 같아. 또 까먹고. 마치 마친 듯한 우리 남매였어. 장수상이었어. 맞다. 네, 제가 44회 청룡영화상 감독상 처음 주시고. 아니, 즐거운 좋은 거니까. 영재 치마 들어주시는 이상진. 진짜 저 너무 감사드려요. 선배님이랑 너무 좋아. 너무 딱딱하게 안 하고. 빨리 먹고 싶어. 감사해요. 선배님 저 여기 밝은 데서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또 뵙기 전에. 그만 입고 좀. 이 순간이 왔네요. 아까 안 먹은 것처럼. 저게 있어요. 정말. 제 44회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내가 선배님 안, 못 받으시면 안 먹을게. 오케이. 그럼 제가 바로 먹을게요. 제 44회 나 왜 떨려? 갑자기. 벌써 감동이야. 아니야 안 웃어.